제우스 선수와 라인전에 대해서도 도라 선수 의견 궁금하네요. 라인전 되게 정교하게 잘 하셔서 네. 라인전부터 이겨야 T1이 좀 쉽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도라 선수님. 젠지가 이기면서 또한번 1위의 승기를 가져가면서 연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소감 어떠신가요? 이제 시작하고 한 번도 네. 안 지고 계속 연승하고 있어서 네. 좋습니다. 아, 지금 팀내 기세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분명히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기면 항상 좋고 지면 네. 좀 주춤할 때가 있는데 네. 지금은 계속 쭉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계속 이기니까 당연히 좋을 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도란 선수가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1세트에는 심지어 9엔으로 POG까지 가져가셨습니다. 저번 경기에서도 도란 선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더블 POG로 가져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요즘 자신의 경기력에 대해서도 만족하는지 궁금하네요. 엄청 만족하고 있지 않고 좀 네. 라인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이 자꾸 나와서 되게 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어디가, 오늘은 좀 어디가, 아, 나 이거 아쉽다, 나 이거 밤에 생각나겠다, 이런 순간이 딱 하나라도 있었다면요. 일단 2세트는 예. 2세트가 좀 많이 아쉬운데 2세트 때첫 아이템을 예. 도란링을 갔는데 네. 여신의 눈물을 갔으면 좀 괜찮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거 라인전 디테일보다는 좀 아이템 초이스 부분이 살짝 아 아쉬웠나 보네요. 디테일도 어디? 당연히 너무 많아서 너무 그런 아쉽게 건 기억이 안 난다. 네. 아, 그래도 이제 저희가 본기에는 이제 도란 선수가 그라가스를 특히 좀 자주 사용하시고 좋은 모습 보여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라가스가 현재 메타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든든한 탱커 챔피언인데, 네. 당연히 이런 것도 아래 팀원들이 네. 다들 자기 역할 다들 알아서 잘 해주고, 딜도 잘 해주니까 계속 뽑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도란 선수가 한타에서도 계속 든든한 앞라인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계시고, 저희가 오랜만에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 이번 시즌에 들어서 테리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탑이 좀 고독한 곳이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도란 선수는 탭 배치를 어떻게 보세요? 텔 패치로 이제 좀 몇몇 챔피언들이 막 점화도 들고 텔을 아예 안 맞아요. 들고 오는 그런 거 있는데 좀 그런 거 보면 예. 되게 이게 탑이 맞나 막그 탑은 저는 원래 텔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진짜요? 근데 막 그런 거 보면 좀 의아하고 네. 그리고 또 바텀의 영향력 같은 거 원래 주도권이 있으면 펼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맞아요.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네. 주도권 있을 때좀 아쉬운 것 같아요. 도난 선수는 원래 좀다 선수마다 자신의 포지션이 게임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도란 선수는 약간 탑을 팀을 도와주는 위치로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건 아닌가? 그거는 챔피언 따라 아, 다른데 막 네, 맞네. 칼챔 같은 걸 하면 네. 팀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네네. 막 그라가스 같은 거 하면 저가 좀 희생하는 막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팔반미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도란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젠지에 입단하고 하시고 나서 유니폼 입으신 상태에서 처음으로 인터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것도 감상도 들어보고 싶었어요. 젠지 입단 감상. 유니폼. 예, 젠지 입단 감상. 입단하신 감상. 예. 아, 좀 너무 오래, 제가 너무 늦게 여쭤보는 건데 좀 아니에요.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난 되게 다 만족스럽고, 네. 복지 같은 것도 되게, 예를 들어서. 뭐, 몸 관리나 네.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네. 막, 도수 치료도 시켜주고, 막,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 되게 좋고, 또, 제일 좋은 건 팀원들이 다들 네. 잘하니까,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아, 행복하게 롤을 하고 같아요.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초비 선수, 그리고 조금 더 뒤로 돌아가서 뭐 리엔즈 선수랑 제외하게 되었잖아요. 뭐, 그것도 감상이 남다른지 아니면 항상 보던 얼굴인지. 도란 선수가 그 선수들을 안본 기간 동안에 그 선수들이 바뀌거나 성장한 부분이 있던가요? 막 그렇게 신경 쓰진 않는데 네. 그냥 옛날 보던 얼굴들이니까 네. 처음부터 좀더 친하게 또 지낼 수 있었고 네. 그 옛날에 좀 제가 너무
게임을 못했어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땠는지는 지금 보면 확실히 그냥 엄청 잘한 것 같아. 아, 토비 선수가 맨날 그래요. 도란 선수 얼굴만 봐도 웃기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게 잘 모르겠어요?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냥 에이 초비야 그러지 마, 뭐 그럴 수도 보고 있고. 기분이 좋은 거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너그러운 마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도란 선수가 이렇게 젠지가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도란 선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는 도란 선수의 폼이 올해도 올라간 것 같아, 이런 찬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도란 선수도 약간 지금 암시를 하시기에 옛날보다 더 실력이 올라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스스로 성장한 걸좀 느끼시나요? 일단 막제 성장보다는 네. 팀원들이 잘하니까 그래서 같이 동갈할 아, 그게 좀 크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2, 3년 동안 하나도 발전한 게 없었다, 이런 뜻입니까? 아, 당연히 발전했는데 아직 네.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뭐 10점 만점에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롤의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까지 오신 것 같습니까? 8점 정도는 온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지금 도란 선수가 좀 다양한 부분이 약간은 좀 발전할 부분이 있겠다, 뭐 아이템 선택이라던가 라인전의 디테일이라던가, 뭐 나머지 시즌 동안에 뭐를 제일 많이 발전시키고 싶으세요? 메타 챔피언을 네. 숙련도를 최대로 올려서 네. 대회에서 쓸수 있게 하는 게좀 목표 같습니다. 이렇게 젠지가 이미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발전한다면은 제 도란 선수는 좀센 짐을 해볼게요. 우승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담원전도 담원 티원이 좀 많이 경계되는 팀이라 생각하는데 티원전을 한번 끝내봐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원의 전력을 얼마 정도로 보고 계세요? 저희가 아직 시즌 초반이다 보니까 감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도란 선수한테 여쭤보고 싶네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우스 선수와의 라인전에 대해서도 도란 선수의 의견 궁금하네요. 제우스 선수가 요즘 좀 많은 각광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네. 라인전 되게 정교하게 잘 하셔서 네. 라인전부터 이겨야 티원이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던 자신 있으십니까? 생각합니다.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도란 선수님 짧게 뭐 팬들한테, 한국 팬들, 해외 팬들한테 인사 한번 하고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점 만점에 도란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옛날보다 인터뷰가 늦었어요. 진짜입니다, 이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